창호나 샤시 교체 계획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제품은 LX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뷰프레임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한번 집중적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저희가 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딱 이 창호를 보게 됐을 때 이거 일반적인 창호와 다른 게 없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기존에 어떤 나와 있는 창문들과 이 LX 하우시스 뷰프레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창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각의 브랜드군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영림 제품도 있고 한샘도 있고 KCC, 한화, LX 같은 여러 제품군들이 있는데 창호에 있는 종류들은 보통 외창, 내부, 뭐 발코니 창 등으로 간단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두 가지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창에 사용한 제품과 발코니 창에 사용하는 제품이요. 보통 발코니 창에 사용하는 제품들이 기능적으로 좀 더 우수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에 쓰는 것보다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처럼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발코니 창을 보통 설치하게 돼요. 근데 발코니 창을 설치하게 되면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 프레임이 굉장히 두꺼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보여진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발코니 창으로 계획을 하는 경우는 이 프레임 자체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면서 이 프레임 자체도 굉장히 얇게 변경이 돼 있어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 이름 자체가 뷰 프레임입니다. 말로 뷰를 잘 볼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의 진짜 큰 장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창문이 설치가 되면은 창문 옆면에 이 프레임 두께만한 프레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여기에서부터 프레임이 있고 또 프레임이 있어서 약 한 뭐 15cm에서 20cm 정도가 보통 프레임 두께를 차지하는데 지금 보시면 약 한 10mm 정도밖에 안 되는 프레임밖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 보게 되면은 프레임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대로 보시면 하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레임이 얇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프레임 자체가 얇은 게 아니고요. 프레임 자체를 이 벽이랑 바닥에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쪽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고요. 이 벽체에도 벽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방식 자체를 안쪽 벽체에 매립하는 형태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멋있게 보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뷰 프레임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실리콘이 없다는 겁니다. 실리콘 시공을 하게 되면 실리콘이 불량 시공되는 경우도 있고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예 실리콘 자체가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면적인 부분에서도 거울과 프레임만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보시면 하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PVC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하부 구강 자체가 굉장히 더 내구성 있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도어 열었을 때 안쪽에 있는 이런 하드웨어들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LX 하우시스에서 기존에 있던 창문에서 한 단계 정도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그립감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제품의 이 부분에 손을 딱 냈을 때 이 그립감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실제 이 정도 되는 유리를 열려고 하면 꽤 무겁게 열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손으로 그냥 굉장히 가볍게 열면 열린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LX 하우시스의 뷰 프레임 제품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사용 하셔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멋진 디자인도 가져가시고 기능적인 부분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